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이 사람이 재물운이 있냐 없냐, 어느 시기에 재물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간별하려면 일간의 특성을 잘 알면 됩니다. 일간의 특성을 통해서 사주 원곡 8글자의 관계를 보고 대운의 흐름을 보면 어느 시기에 이 사람이 재물이 들어온다, 어느 시기에 실패한다, 이것을 정확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주 하나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 공개하는데, 왜냐면 제 오랜 단골이고 또 재물을 크게 벌어들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왜 돈이 어느 시기에 벌고 어느 시기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자, 온 한 사례. 오늘은 무토 일간을 가진 사람. 이 일간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과 주식, 이 부분으로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엄청난 재물을 형성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무토 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토 일간. 자, 일간에서 무토를 갖고 있으면은 저는 세 가지를 보라 그랬습니다. 일간. 자, 일간에서 무토를 갖고 있다. 세 개를 보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갑목의 유무를 봐라. 이걸 내죠. 갑목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병화가 있냐 없냐. 이걸 보라 그랬습니다. 병화. 그 다음에 개수가 있냐를 이렇게 보라 그랬습니다. 무토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 이 세 개가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있어도 무토일간이 하나만 있어도 소부 배고프지는 않아서 배고프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 개를 잘 갖추면 아주 좋습니다. 어디에 갖추느냐? 개수는 지지에서 숨어 있으면 좋겠다. 지지에서 지지. 그래서 무토일간은 개수가 지지에 있냐 유무를 봐주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지지에 있는 것은 뭐니까 진이라는 글자가 있고 축이라는 글자겠죠. 얘가 이 지지에 지장간의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있냐 없냐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병화는 천간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천간. 천간에 있어야 태양빛이 무토를 비춰주니까 좋겠죠. 천간에 있으면 귀하다. 그리고 이 병화가 결국은 뭐냐면 무토에게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십시오. 인성입니다. 인성. 그럼 인성인데 인성이면 문서를 이야기해 주죠. 아닙니다. 이 무토에게는 병화가 천간에 있으면 바로 얘가 부를 이야기합니다. 부. 크게 부화할 수 있냐, 크게 성장할 수 있냐, 큰 재물을 취할 수 있냐, 얘가 얘를 비춰주니까, 얘의 흐름을 타주니까. 그래서 얘가 결국 부의 돈의 척도 큰 부자냐 소부냐 아니면 적당한 부자냐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 평화입니다. 무토에게는 갑목은 뭐냐면 귀하다 그러겠죠. 귀. 귀는 관직, 타이틀, 자기 명예. 무토를 산으로 보라 이걸 이야기해줘요. 산. 산. 산으로 보자. 산. 산인데 여기를 뭐냐 계곡으로 보자. 계곡. 무토일간은 반드시 산에 나무가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 나무. 오행상 목이 있어줘야 한다. 산에 나무가 없으면 이것은 이 산으로서 효용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갑목이 있냐 을목이 있냐 이것의 유무를 보면 이 사람이 성향을 볼 수 있겠죠. 갑목일 때와 을목을 보면은 아 바람 남자 같은 경우는 바람 피우는 성향, 여자도 바람 피우는 성향까지 볼 수 있겠죠. 갑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서. 어쨌든 목이 있냐.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야 귀함이 있다. 이걸 얘기죠.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봐야겠죠. 얘가 뿌리가 있냐 없냐를 봐야겠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태양. 자와 그리고 계곡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산은 나무가 있고 계곡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이게 바로 명산이겠죠. 명산. 명산이니까 사람들이 우글우글 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값어치가 있다 이거죠. 상품은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겠죠. 왜? 사람들이 보니까 인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무토 일간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토. 자, 일간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냐 없냐, 어느 시기에 부자가 되냐 없냐, 될 수 있냐, 이걸 본다면 이게 갑병계를 보자. 어떤 상태, 얘는 치지. 왜냐면 천간에 있으면 병화를 잡으니까. 그래서 얘는 치지에 있고, 치지에서 예를 들면 산인데 밑에 탁 지지에 습한 기운이 있으면은 나무들이 쑥쑥 잘 자라겠죠. 그래서 지지에 캐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걸요. 갑병.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물이, 돈이 참 성공, 성시하게 큰 돈을 벌고, 운이, 이분은 늘 이야기 저한테 자기는 운이 70%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열심히도 하고 사업 배짱도 크고 그 다음에 돈도 제대로 크게 벌어들인 것 같습니다. 참 재물이 젊은 나이인데도 큰 돈을 벌고 또 현재 하고 계십니다. 어떤 유형이냐, 사주가 어떤 유형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이냐, 무토를 갖고 있다. 임자다 이렇게 보죠. 임자. 임자. 그 다음에 갑진, 이렇게 갑진월 이렇게 나오죠. 갑진월. 무인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병재. 사주에서 일간의 무토를 갖고 있다. 양팔동사는 일단은 무토를 갖고 있다. 일간 무토. 무토를 갖고 있는데 병화가 있냐, 갑목이냐, 갑목이 있네. 옆에 딱 갑목이 있어요. 그 갑목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갑진월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잘 자라겠죠. 뿌리가 기가 막히게 잘 내리고 있다. 쑥쑥쑥 내리고 있다. 이걸 얘기죠. 그러면 귀함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얘기죠. 귀함. 병화가 있냐? 다 있다는 거죠. 충분히 얘가 크게 부자를 형성할 수는, 부의 크기를, 척도를 잴 수 있다. 이걸 얘기죠. 진월의 병화. 아침에 평화, 해가 뜨고 있다는 걸, 해가 툭 떠오르고 있죠. 떠오르면서 무토를, 산을 탁 비추고 있고, 나무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목국의 기운 자체. 그러니까 여기는 산에 나무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나무들이. 계곡도 있고, 좋은 박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냐, 결국 뭐냐, 기회만 왔을 때, 대운에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큰 은혜의 흐름을 취하느냐, 여기서 볼 수 있겠죠. 이제 작은 돈을 취하냐 큰 돈을 취하는 것은 대운에서 알려주니까. 을사 이렇게 보겠죠. 을사. 병호. 정미. 무신 이렇게 나옵니다. 기유. 경술. 자, 대운이 여기는 6대운인데 6, 16, 26, 36, 46, 56 이렇게 나왔죠. 지금은 기유대운에 있습니다. 기유대운에. 기유대 52세. 여기 보면 36세까지 오미가 들어와있어요. 이게 화기가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안에는 개수를 좀 잡겠죠. 얘네들이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갑목도 병화도 이때는 조금 힘이 약한데, 여기 들어오면서 무신, 이분이 여기 30대 무신 때문에 하반기부터 운의 흐름을 취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의 8년 사이에 이분이 크게 재물을 형성을 했는데 더욱더 취했죠. 이 막판에서 유대운이 들어올 때, 얘가 유대운인데 진유합을 합니다. 진유합. 얘 입장에서 식신생재를 하겠죠. 재를 이 안에 개수를 크게 더욱더 예를 들면 밀어주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이 무토에게 있어서 이 움직이는 자체가 바로 돈이다. 이걸 연결해줍니다.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버는데 문제는 이 갑목 자체가, 기토가 와서 갑목을 딱 갑게 합을 하겠죠. 이럴 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올 때는 얘가 귀다 그랬거든요. 귀함. 귀함이 이때는 묶였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돈을 벌면서 조금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거 좀 탁해졌다를 볼 수 있겠죠. 사람이 좀 탁해졌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재물에 대한 부분이 깊게 들어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다 보니 칼자루를 왕성하게 휘두르게 힘을 휘두를 것이다. 그래서 조금 주변에서의 평가는 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귀함 자체는 이런 경우 이 사주가 만약에 국회의원 출마한다면 저는 무조건 낙방이다. 낙방. 근데 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 주겠죠. 그런데 참고할 것은 무토 하나를 갑병제를 이야기인데 무토는 뭘 싫어하느냐? 금을 싫어하더라 이거 말이죠. 얘만 오면 안 돼. 금. 얘는 왜 싫어하느냐? 무토에게 있을 금은 오행상 목을 극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 무토가 금이 들어오면 배우자 문제, 돈은 벌어도 배우자와의 문제는 악함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자에게는 자식과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아픔이 있을 것이다 보는 것이죠. 얘가 들어오고 동시에 돈은 들어오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픔이냐? 남자라면은 자녀 문제, 귀하면서는 약해졌다 이걸 얘기해주고 여자라면 이런 사주가 돈은 벌었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는 멀어졌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기 이 사주에. 그래서 얻는 것도 큰 것은 물질에 대한 것은 크게 얻지만 그러나 한쪽은 또다시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남자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남자기 때문에 아내의 관계된 글자가 아니라 처에 관계된 것은 아주 좋고 재물도 좋고 단 타이틀, 명예 이런 부분에서 아픔을 좀 겪고 있을 것이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일간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 세 가지를 보자. 갑병계, 얘가 뭐냐? 이 갑병계가 진신이라고 했습니다. 진신, 1년 12달 이 갑병계, 개부토에게는 갑병계가 1년 12달 늘 왔다리 갔다 하면서 얘네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주팔자에 집어넣어서 살았냐 죽었냐 괜찮냐 어쩌냐 그걸 봤냐 이 관계를 보고 아 이 운의 흐름 자체가 괜찮다 했을 때는 두드리고 치고 나가라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것이 약할 때는 스톱하고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결국 뭐냐 운이 들어오니까 있을 때는 치고 나가라 이것이 없을 때는 꺾어라 국회 출마한다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겠죠. 돈은 괜찮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정확하게 귀함, 돈, 이 사주는 돈을 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